네, 뉴스를 보니까 관광객 감소 추이가 심상치 않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면서요. 네, 이미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만 관광객 도시로 브랜드 효과를 높였던 여수시. 인근 순천시도 올해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만 늘리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최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DMZ 평화의 길이 열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금단의 땅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탐방하는 강원권 관광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 그만큼 남해안 관광도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DMZ 그 둘레길로 해서 강원도 관광이 뜨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북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은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죠. 전남 동부권의 연계 관광 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문체부 테마 여행으로 선정된 남도 바닷길은 여수, 순천, 광양, 보성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력 있는 새로운 광역 연계 관광 프로젝트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의 책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별 도시의 특색을 묶어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는 광역 관광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이 합해진 관광체라고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제주처럼 2박 3일 머물고 체류하면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남 동북권. 이제는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연계 관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